이렇게. 혹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딩기 딩입니다. 오늘 실장님 어디 가셨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무실에 지금 세계적인 밴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롤링커츄의 기타리스트 아이린님께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와가지고 원래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인사 한번 저희 채널에. 지금. 네. 안녕하세요, 롤링커츄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아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리 씨 모시고 빨리 지금 베껴 먹어야 되거든요. 어떤가? 그거 혹시 멋있는 거? 채널이 기타 채널이잖아요. 고품 격 아시잖아요. 그런 예술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곡 다 간지나는 거 하나만. 보니까 한 줄로 기타 치기 예전에 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 커버곡 중에 한 줄로. 아, 마네스킨. 이건 한 줄로도 할 수 있죠. 완전 에스보샤 형이네. 그리고 뭐. 네. 저희 거. 아. 이쁘잖아요, 소리가. 아니, 기타 소리는 원래 다 이쁘지. 빡센 거 있어요? 빡센 거? 통기타로 치기가 좀 그래. 아, 통기타나 뭐 다 똑같아. 소리가 안 나는데. 와, 기가 막힌데요? 이거예요. 저희 채널은 사실은 이런 거 사실 리프나 뭐 이런 거 몰라. 쳐봐야 스키 좀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G코드 쳐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아이, 무슨 그 G코드를 요즘 누가 그렇게 쳐요? 이렇게 안 쳐요? 세계적인 밴드 되려면 뭐 어렵네. 이렇게. 이렇게. 자, 앞으로 이렇게 치세요. 쳐봐요. 아니야. 6, 4, 3, 2로 쳐야지. 아, 떴다. 아이리 이제 떴다. 야,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되겠다. 잠깐만. 아니, 잠깐. 야, 뭐야 이거 딩기타 이거. 야, 쳐보고 싶다고. 야, 이런 거 만지지 마. 어? 조금 좀 길게 갔다 왔는데. 네?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저기 이게 내가 섭외해 줄게. 아니, 다른 연주자들. 아니. 먼 길 오셨잖아요. 잠깐 놀러 왔는데 조금 딱. 아니, 놀러 온 게 아니라. 네. 어디 조금 시간이 떠가지고 잠깐 대기하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짜투리 영상 같은 거 활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하자. 아니, 기타 채널인데 게스트 좀 섭외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꾸 드러머 섭외해주시고 이러니까. 야.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랑 형이랑 지금 안 지가 몇 년입니까? 너 때문에 나도 상황이 많이 곤란해지고 있어 지금. 아니, 잠깐만 이거를 꺼 일단. 찍지 말고. 아, 껐어. 예. 네.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네. 그 너도. 네. 좀 네 살 길 좀 찾았으면 좋겠어. 아니, 저 이게 그러니까 검은 머리 좀 걷으면 안 된다고. 아니, 나 흰머리야. 이게 다 흰머리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믿지 마. 공연 하시잖아요. 공연도 걸스 거신 뭐. 하니까 겸사겸사하게 딱 이렇게 놔가지고 또 혹시 또 한 명이라도 더 티켓팅 할지 또 알아요? 또 보면 그죠? 그죠? 오늘 아이리 씨가 기타 친 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예, 뭐 얼마 안 됐지. 아이리 씨한테 좀 물어봅시다. 네네네. 아, 설렁설렁 해서 예, 뭐, 10년 됐나? 아, 그니까 그게 얼마 아니야. 천재 이미지로 가야 돼. 천재 이미지로? 설렁설렁. 작년부터 쳤다고 그래. 아, 롤링코츠를 3년 전부터 했는데. 제가 옛날부터 공연 봤잖아요. 점점 진짜. 네. 아, 연습 잘 안 해. 아, 그러니까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계속 실력이 떨어지는 게. 뭘 이게 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있잖아.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너 그런 식의 태도 고쳐. 아, 알았어. 그렇게 자꾸 오는 사람들 자꾸 모욕 주고. 아니, 모욕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냥 너를 상대하려고 그러냐.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봐봐요. 롤링커츠가. 네. 지금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직전 아닙니까? 근데 뭐, 딱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 나.
조회수 한 3천 정도를 내가 밀어줘야 바로 이렇게 거.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타리스트가 성공하기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아, 두 가지가 있어? 아, 그럼요. 두 가지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제작자를 만나서 아이리스처럼 잘 하는 거. 두 번째는? 탓댄길! 여기. 탓댄길! 유사 기타리스트가 될 것인가?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봐? 아, 그냥 민망하잖아. 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떻게 뽀겨. 너무 조선 마인드다. 이러니까 조선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차고. 네? 원래 이게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러면 안 돼. 아티스트랑 뭐 얘기해. 착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성실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게 저를 쳐다보세요? 무슨 질문을 할 줄 알고 이게 불안불안하게 봐요. 아, 말을 못 하겠네. 아니 이거 저기 방송사에도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그렇죠. 곤란했었던 질문 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방송국은 그런 짓을 안 해. 나는 방송국 아니니까. 저는 어디 나가면은 인터뷰 같은 거 하면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이제 그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 계속 이제 나오려고 해가지고 좀 예를 들어 뭐 욕이라든가 뭐 그런 건데. 아, 원래 욕을 좀 해요? 아, 욕을 안 해.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 안 나와가지고. 욕을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 사람이. 아, 그렇죠. 아니, 얘가 욕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좀 고민되는 거야. 목소리가 욕할 목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치. 근데 이제 욕하면 막상 야, 이게... 이 씨발! 이렇게 하는구나. 야, 이 씨발! 그렇게 나와줬으면. 아, 그렇게 나와줬으면. 아, 얼굴 못해. 나 없을 때 자꾸 옆구리로 뭐 이상하고 그러면 안 돼. 아, 만나서 되게 좀 그냥 즐거워가지고. 또. 그래. 네. 미안해. 그래. 어쨌든. 이상한 신호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좀. 그래서, 야, 이 도둑놈들이랑 일하려고 불안불안하다, 야.